상당히 재밌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뉴스를 봤을 때 일단 경제 관련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어떤 PPP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경제 규모가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6등 정도로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4등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그리고 5등 독일이고,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이 최근에, 아니죠, 경제부 장관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이 최근에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러시아가 일본을 제치고, 그리고 세계 4위가 될 것이다. 경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색이 장관이 한 얘기니까, 그렇게 허튼 소리는 아니죠. 그런 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 이 장관의 말로는 이미 독일은 제쳤다고 보는 거예요. 독일은 제쳤고, 그리고 이미 5위권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2, 3년 내에 이제 일본도 제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 5조 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러시아가 4조 달러예요. 그럼 1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요 순위가 2, 3년. 그러니까 2026년경까지는 순위가 바뀔 거다라고 이제 러시아 경제장관입니다. 러시아 경제장관 장관이 말을 한 거예요. 말한 게 그러니까 이미 독일은 제쳤고 그리고 2, 3년 내에 일본도 제쳤고. 그랬어요. 그럼 2, 3년 내라고 한다 그러면은 2026년경쯤 되겠죠. 2년경. 네, 일본도 제칠 거. 그 독일도 제친 건 이거는 지금 현재니까 2024년이잖아요.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제자들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요 얘기를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했죠. 2년. 거의 2년. 정확히 2년은 아니고 거의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아마 5월, 6월, 7월 그경에 2024년경에는 독일을 제낄 것이고 그리고 2026년 말까지 아마도 일본도 제낄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됐어요. 그 얘기한 게 시간 정말 잘 가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지난달에 러시아 경제장관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아마 4,800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2022년 5, 6월경에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전부 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하는 모든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망한다, 폭망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졌을 때 러시아가 다 망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아니라고. 아니고 2024년경에는 독일을 제낄 거고 그리고 2026년경에는 일본도 제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금까지는 정확히 맞죠. 자, 그런데 그때 선진국들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요 얘기한 것도 벌써 한 2년이 됐어요. 선진국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한국이죠. 뭐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선진국들의 앞날. 이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 한국 등 선진국들의 앞날이 캄캄한 이유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피트. 중국과 시장 경제. 요거죠. 중국과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시장 경제 모든 선진국들은 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이고 그리고 시장 경제 국가이죠.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이면서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의 전유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뭔지 아직 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고 있는데 사회주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트남도 뭐 시장 경제라고 있지만은 사회주의잖아요. 베트남, 라오스도 그렇고 라오스, 베트남 다 사회주의지만은 시장 경제라고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제 중국이든 뭐 기존의 선진국들이든 다 시장 경제 국가들인데 이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장사래죠. 장사. 시장 경제는 장사래. 물건을 팔아야 돼.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 돼. 팔아야 돌아가는 시스템. 이게 시장 경제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팔리기 위해서는 일단 가성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있어야지 물건이 팔리고.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근데 기존의 선진국들,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을 제외하고 이 국가들, 그러니까 기존에서 시장 경제하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두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국들의 상품은 팔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품은 팔릴 수 없는 구조. 수 없는 구조로 이미 정착됐어요. 이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제가 전에도 테무 들어서 일하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무 들어가면은 이렇게 상품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이거 컴퓨터 시스템을 코딩을 잘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상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품을 나열할 때 국가 보죠. 테무를 보죠. 테무 그러면 일단 국가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구매력에 따라 또 재차 차등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10억 명의 어떤 잠재 고객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 10억 명 각각에게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가격을, 그러니까 차등화해서 책정하는 구성을 했어요. 뭐 시스템을 제가 사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니까 제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냥 여기 있는 상품들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지금 화면에서 좀 상품을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술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전자상거래에서, 상거래 이커머스라 그러나요? 이커머스에서 AI를 같이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도 접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길 수 있는 어떤 국가도 없는 셈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는 전멸. 다른 모든 국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구조가 이미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암담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한국도 시장 경제 국가잖아요. 한국은 상품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있고 그리고 내수 품목이 있어요. 수출 품목이라 그런다면은 일단 반도체 있고, 조선 있고, 석유화학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석유화학 외에도 제법 몇 가지가 좀더 있죠. 한국이 어떤 세계 시장에서 나름대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 또 가전도 있죠. 가전도 있고 있는데, 그 내수 품목들은 이제 국내 소비용으로 나가는 일련의 어떤 품목, 나머지는 다 내수 품목이 되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가전인데, 근데 요게 오래 가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야 3년. 길어야 3년.
3년이면은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중국이 이미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은 중국이 한국을 넘었을 거예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이를 만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도 자체적으로 이미 지금 개발 거의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상당 수준 올라와 있고, 조선도 배 만드는 것도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LNG 같은 선박, 특수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준이 떨어졌는데, 요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러시아랑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러시아가 조선 쪽으로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랑 힘을 합쳐서 이미 지금 2024년 1월, 2월, 3월 이때 이 무렵에 한국의 필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유화와 가전도 마찬가지죠.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한국은 석유를 꽤 비싸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에서 아주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석유를 한국보다 훨씬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에서 이미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국의 하이센스라고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은 수직통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원자재부터 제조 장비 그리고 대량 생산 시설까지 대량 생산까지 모두 자체 해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은 지금 대량 생산 이 부분만 되지 나머지는 안 돼요. 원자재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희토류라고 하는 그런 자원들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요게 2, 3년 이내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내에 역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건 구조적이라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 요거는 한국의 기술력을 순식간에 따라잡는 방안.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력이란 게 대단해요. 한국이 방산 장비, 그러니까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러시아로부터 기술 전수받은 게 엄청 많은 거잖아요. K9 자수포라든가 뭐 K2 탱크라든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으로 한국의 어떤 독보적인 조선 기술을 이미 따라잡았다고 봐요. 그리고 유화 같은 경우 유화 석유화학 제품인데 한국의 석유 그러니까 구입 단가와 그리고 중국의 단가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저렴하게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그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우디와 인민비, 렌민비라고 그러죠. 렌민비로 결제하는 시스템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러시아로부터 직수입 하는 것도 있고, 등등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게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은 이런 게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석유화학이 지금 울산, 한국의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공단이 있잖아요. 울산 울주라 그러나요? 울주 언양 여기 있는데 유화도 중국과 한국이 2, 3년 내에 순위가 역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2, 3년 내에 역전. 이것도 구조적으로 그래요. 구조적으로 2, 3년 내에 역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도 가전도 우리 한국이 가전이 세계 최고잖아요. 뭐 정말 LG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요밖에 없죠, 근데 가전 LG와 삼성밖에 없는데 요 가전 부분도 요것도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하이얼 같은 데가 있고 하이센스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LG와 삼성에 비해서 한 등급 떨어졌죠. 떨어졌고 지난 20년간 하이얼 같은 건 중국 칭다오 청도에 있는 회사죠. 청도에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왔어요. 지금은 거의 아마 95% 수준까지 수준까지 다르죠. 근데 요것도 구조적으로 앞으로 2, 3년 내에 역전될 수밖에 없어요. 3년 내에 역전. 왜 그러냐니까 한국은 LG 삼성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LG 삼성밖에 없는데 중국은 하이얼라 하이센스 외에도 수십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수십 개들 간에 박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명만 있는 경우하고 수십 명이 경쟁하는 경우하고 누가 더 앞서 나갈지 그거는 뭐 자자명하죠. 그러니까 쪽수가 많으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산업.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국은 현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현대 기아잖아요. 현대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백 개의 전기 자동차 기업이 상호 경쟁하죠. 경쟁. 그래서 그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 몇 개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BYD 같은 회사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샤오미가 SU7이라고 하는 차도 또 발표했어요. 샤오미가 우리가 그냥 뭐 전자제품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SU7이라고 아주 차 멋진 차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샤오미 SU7 이미 만들었고 요거 그러니까 판매, 곧 판매니까 뭐몇달 내에 실제 판매들 할 겁니다. 굉장히 차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한 것보다는 세계의 명차들을 보고 그러니까 세계의 명차들의 어떤 좋은 점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안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뭔가 테슬라 필도 나고 앞부분은 어스틴 마틴 필이 나요. 필이 나고 하여튼 아주 뒷부분은 아우디 비슷하고 하여튼 명차들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또 얘기가 좀 약간 샜는데 중단을 좀 해놓으려고 그러니까 중단이 안 되네. 중국과 한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라든가 기타 자동차 산업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은 현대기아 하나. 그런데 중국은 수백 개가 상호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몇 개만 살아남는 구조. 우린도 우린. 그다음에 베이징 치츠라고 있어요. 베이징 치츠. 치츠. 베이징 치츠. 한국으로 하면 북경 기차가 되나? 그걸 지린 치츠도 있고 등등등등 요런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전기차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넘어선 것 같아요.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나머지 부분도 2, 3년 내에 사실상 이미 다 2, 3년 내가 아니라 이미 현재 다 역전됐다고 할수 있죠. 자, 요게 한국과 이제 중국인데,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중국과는 경쟁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한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다 시장 경제 국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냐니까. 시장 경제 국가는 상품이 팔아야지 그 나라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품이 팔릴 수 없는 구조가 이미 팔릴 수 없는 구조로 직행하고 있어요.
속으로 직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이 생산한 상품 있단 말이에요. 수출품이 있고 내수가 있겠죠. 내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그러니까 한국이 생산한 게 내수용도 이미 중국산이 다 잠시 그를 대체를 해버리고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산 상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한국 4천만 5천만 명이 이 생산한 상품을 한국인도 안 사고 외국에서도 안 사고 또 안 사는 상황까지 직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2, 3년 내에 IMF보다 더 심한 2, 3년 내에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다른 말로 하면 거의 폭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어쩌면 정말 국가 부도 수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장사가 안 되면 생산한 상품을 판매를 하지 못하면 기업이 부도가 나고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 국가가 생산한 상품이 내수 시장에서도 안 팔리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안 팔린다 그러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폭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만 지금 이 문제가 닥친 것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미국, 유럽, 영국 그리고 일본, 한국 이 모두 같은 상황이죠. 단 대만은 예외. 대만과 싱가포르는 예. 이 둘 선진국들 중에서 대만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지금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고 살기가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 되죠. 그런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이 네 나라는 좀 다른 상황인데 이 나라들은 일단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앵글로색슨 계열이죠. 일본 앵글로색슨이 그 일단 원주민을 제거했죠.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든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은 자원이 풍부해요. 자원이 풍부. 그러니까 자력 갱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력 생존이 가능. 워낙 자원이 풍부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고 캐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할 것 없이 정말 자원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인데. 이 유럽과 영국과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영국, 일본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한국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나라잖아요. 왜냐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제껴놓고 한국이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있죠. 있기는 방법은 있지만은 그 방법을 한국이 실제로 적용할 능력이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한국이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뭐냐니까 팔리는 상품 가성비가 있는 상품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생산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생산하면 돼요. 중국의 상품, 중국보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품질은 더 좋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시장에 팔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팔릴 수 있는 상품. 다른 말로 하면은, 혹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 팔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거잖아요. 이런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 체제 비용을 줄이면 되죠. 비용을 줄이면
수리. 그죠? 체제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는 거예요. 체제 비용. 체제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조업을 제외한 1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 시스템이라고 그러나, 산업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1년의 제조업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3차 산업 플러스 정부 혹은 공기업 혹은 공공 뭐 기업이나 뭐 등등입니다. 요게 체제 비용이죠. 그죠? 요 비용을 현저히 줄이는 방안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3차 산업에서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 이걸 금융산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융산업인데. 금융산업은 요 은행, 보험, 증권인데 여기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략 100만 딸린 가족들까지 치면은 아마 한 300만 명. 보자. 금융산업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한7% 되나? 보자. 금융산업 GDP 비중 보면은 대략 중국은 7.78, 미국 8.41, 한국은 5.42% 정도 되는군요. 5.42%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2,500만 명을 근로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죠? 아니죠. 그냥 인구 5천만 명으로 하죠. 5천만 명의 5.42%니까 250만 명 정도 되겠네. 250만 명이 그걸 먹고 살고 있는 게 금융산업, 그죠? 그러니까 여기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뭐 4인 가족으로 가정한다면 한 70만 명 되겠네요. 60에서 70만 명, 그죠? 60에서 70만 정도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양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요걸 다 자동화하는 혹은 무인화해서 금융 비용을 줄여버려, 금융 비용을 제로 만들어. 그러면은 2차 산업이 생산한 비용, 2차 산업의 제조업이죠, 안 만들어 오죠? 제조업이 생산한 유형의 상품 가격에서 금융 비용만큼 뺄 수가 있잖아요. 비용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조업이 생산한 유형의 상품 가격에서 금융 비용도 빼고, 그리고 정부도 자동화해서 정부 비용도 빼고, 그리고 뭐 법률 비용, 뭐 세무나 회계 비용, 그리고 교통 물류도 자율주행 등으로 전환해서 교통 물류 비용 등등등. 요런 비용을 마구 줄여 나가야 돼요. 의료 비용. 의료도 AI 의사 뭐 대폭 도입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공 의사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으로써 의료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교육도 온라인 교육 혹은 AI 기반의 교육. 사실 대학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의 90%는 쓸모가 없어요. 한국의 대학 90%는 쓸모가 없습니다. 10%. 지금 한국의 대학생 수가 한 80만 명될 텐데, 실제 한국에는 대학생은 8만 명만 있어도 충분하 싶어요. 72만 명은 그냥 직업 훈련을 받는 게 맞죠.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불필요한, 그러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현재의 지금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을 실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게 유일하게 한국이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이걸. 대학 교수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의 대학 교수들의 90%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지금의 뭐 은행원들, 증권사 직원들, 보험사 직원들 몽땅 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금의 화물차 운전자들, 택시, 버스 운전자들이 다 일자리가 사라지게 그러면은 당장 그 사람들을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든가 소득제, 그리고 제조국가로 제구성,
리모델링 해야 돼요. 한국의 기존의 3차 산업을 몽땅 다 제조업으로 다 전환하는 과정을, 3차 산업을 다 2차 산업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싶은데. 3차 산업을 2차 산업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업을 2차 산업 내부로 융합시키는 방을 해야 돼요. 요렇게 해서 함으로써 상품 가격을 현재 하향 조정, 그리고 제조업 인구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그죠? 상품 가격을 현재 줄일 수 있는, 요렇게 해야 돼요. 3차 산업을 2차 산업 내부로 융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나요? 감이 잘안 오길 것 같긴 한데, 막 요게 유일한 방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요걸 실현할 만한, 진행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없고, 어쨌거나, 이제 본론 들어서, 이번 강좌 녹화하는 게 러스트 강좌고 리눅스 강좌고 AI 머신러닝 강좌를 이번에 시작을 해요. 러닝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요게 뭐냐니까, 요 강의가 바로 3차 산업을 2차 산업 속에 융합하는 겁니다. 2차 산업 내부로 융합하는 과정을 실제로 코딩할 거예요. 그걸 코딩하는 것을 요세 과목에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러스트는 이전에 초급했고, 지금 이번에는 중급부터 바로 인터미디엇 과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눅스는 페도라 리눅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분투도 있고, 뭐가 있나요? 우분투도 있고, 그리고 민트 있고, 알크도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굉장히 종류가 많죠.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페도라를 이용을 할 거예요. 페도라는 레드햇에서 만든, 이 디스트로들 간의 차이점은 나중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왜 페도라를 선택했는지도 나중에 강의를 진행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그 사이 많은 기술 발전이 좀 있었어요. 1, 2년 사이에. 그래서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좀 파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강좌를 진행하는데, 그냥 코딩 뭐 기초만 공부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 실습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실습 주제가 뭐냐니까, 기존의 3차 산업이라 그러면은 금융이라든가 혹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정부라든가 뭐 법원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등등등등을 실제로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과정, 요걸 한번 코딩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도구가 이거란 말이에요. 러스트하고 리눅스하고 머신러닝입니다. 하는데 러스트뿐만 아니라 엘릭스를 웬만하면 좀, 엘릭스에서 이제 러스트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엘릭스를 안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릭스로는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러스트를 쓰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릭스를 일단 두고 러스트로만 하려고 했던 생각을 바꿔서 엘릭스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러스트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해야 될 분량이 좀 늘어났죠. 늘어났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좀 바뀐 게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 녹화할 때는 맥 기반으로 했어요. 맥 OS에서, 그리고 VS 코드라고 하는 걸 썼었죠.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를 썼었는데, 이제부터는 macOS가 아니라 페도라 기반으로 하고 VS 코드가 아니고 빔을 쓸 거예요. 빔 중에 특히 네오빔을 쓸 겁니다. 왜 빔을 쓰는지, 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왜 VS 코드, 가장 대중적인 VS 코드를 쓰지 않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빔을 왜 쓰는지, 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강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렸어요. 이게 앞으로 진행할 강좌이고, 그리고 실제 한국의 어떤 3차 산업을 실제로 2차 산업 내부로 융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일련의 것들, 은행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걸 어떤 식으로 자동화하는지, 예를 들어서 은행 자동화. 은행 자동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니까 한국의 뭐 농협 뱅크라는 게 있잖아요. 뱅크도 있고 뭐 제일은행도 있고 은행도 있고 카카오 뱅크도 있고 뭐 등등 은행이 많죠. 많이 있는데 이 은행들을 하나의 무인은행, 하나의 무인은행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하고 그냥 무인은행이 아니라 얘이 은행들은 국내용이잖아요. 그죠? 한국 국내용인데 한국 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은행이죠. 글로벌. 무인은행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은행입니다. 으로 통합하는 한 시스템을 코딩하는 거예요. 그때 코딩하는 도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도구들로 코딩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대단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작년에 한번 다 코딩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 자동화. 보험 자동화. 보험도 기존에 어떤 뭐 자동차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 보험도 있고, 교육 보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무인 보험사이면서 마찬가지 글로벌 보험사로 통합합니다. 정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권 자동화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기존에 어떤 증권사가 있고, 그리고 증권 거래소가 있죠. 거래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파생이 있고, 뭐 옵션이 있고 등등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증권 감독 기관도 있죠. 증권 거래위원회라 그러나요? 각종 감독 기관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하나의 무인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증권사와 거래소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냥 통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이것도 작년에 한번 코딩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다분히 뭐 실험적인 거예요. 바로 은행 자동화해서 기존에 이런 은행들을 대신하는 무인 은행을 런칭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그냥 코딩해 보는 겁니다. 정권 자동화도 마찬가지. 기존의 정권사들을 다 대신할 뭐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런 시스템을 코딩하고,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세무 회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요걸 한번 다 자동화해 보는 겁니다. 다 자동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니까 4,800만 개인과 우리나라 기업 수가 300만 기업이 있어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 및 갱신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 및 납부 이 전체 과정을 다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것도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진 않아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간단하죠, 사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달부터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강좌 안내 겸해서 한국 등 선진국들의 앞날이 캄캄한 이유 같이 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좌 재차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코딩하는데 이건 코딩 실습이지.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실제로 한번 시험까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서버, 뭐 클라우드든 어디든 서버에 세팅을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용화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 상용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이걸 무슨 큰 비즈니스 뭐 스타트업을 뭘 하는 거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교육이에요. 그냥 교육용 프로젝트예요. 교육 프로젝트이고
그냥 코딩 강좌일 뿐이라는 거. 그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